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그거 하나 앞에 안 했었을 거예요. 몇 쪽이냐면 11쪽이요. 11쪽의 49번. 이걸 제가 접대 유임을 갖고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체계 모형 하면은 제가 맨날 이것만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이거. 물고기.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성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구성물, 그러니까 주인공격인 거 구성물이 있고 자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 둘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상호작용. 왜 상호작용하냐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도 체계이론이야. 그러니까 체계이론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맨날 이것만 가르쳐드렸어요. 여러분 안 괴롭히려고. 근데 이게 체계의 구성 요소가 다섯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의 구성 요소는 다섯 개. 주인공격인 구성물, 자원, 얘네들이 상호작용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계선 안에서. 그래서 이 둘을 접목시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체계론은 맨 처음에 투입이었어요. 투입. 그리고 이게 변환 과정을 거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산출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둘에 접목시킬 겁니다. 어떤 아이가 투입이 될까요? 요 다섯 개 구성 요소 중에 어떤 아이가? 그렇죠. 자원하고 구성물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자원하고 구성물이 투입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변환 과정을 일으킨 거는 여기서 뭐랑 똑같아요? 상호작용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목표는 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접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나온 거예요. 자원이 뭐냐, 구성물이 뭐냐, 요게 나온 건데, 자, 오늘 나눠줄 유의물을 보시면, 투입 부분에, 거기 그 그림 같은 거 하나 있을 거예요. 투입 부분에, 자, 전달 체계의 특성이 있고, 위험 집단의 특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 오늘 나눠드린 맨 앞에. 자, 전달 체계의 특성이 있고, 위험 집단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게 구성물일까요? 어떤 게? 어떤 게 자원이고 어떤 게 구성물일까요? 위험 집단의 특성하고 전달 체계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달 체계가 자원이지. 그리고 위험 집단이 구성물이지. 네. 그래서 얘네 둘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험 집단에는 뭐가 있는데,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네. 소가 필요. 누구 거예요? 앤더슨 거. 네, 이게 위험 집단의 특성이에요. 소유 요인도 갖고 있고 가능 요인도 갖고 있고 필요 요인도 갖고 있어. 자, 전달 체계 하면은 보건의료 전달 체계겠죠. 뭐 가용성 조직 재정, 아 이런 것들 얘네가 들어가. 그리고 나면 의료를 전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환 과정이죠. 상호작용. 그런데 이 의료 전달은 형평성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산출이 나오는데 산출을 중간 산출, 최종 산출로 나눠내요. 뭐 이런 거 쉽지 뭐. 중간 산출하면 효율성, 효과성. 최종 산출은 그래서 삶의 질이 어떻게 됐는데라고 하는 거.